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경북 울진 죽변시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던 곳으로서 그래서 더 개인적으로 러블리 블링블링 카와이한 것 같습니다. 암튼 초장의 햇바닥이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어능어능 던져보도록 할게요. 와, 물속에 물고기가 가끔가다 슬쩍슬쩍 보이기는 하는데 에, 기대가 아주 만땅입니다. 아유, 코 막히네. 와, 이 개지렁이가 궁평항 서쪽에서 산 지렁인데 동쪽에 와갖고 물고기를 잡는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 나만 그런가? 보이시는 거와 같이 우리 잠발새들이 엄청나게 건들기는 하는데 물질 안 돼요. 아무래도 오늘 쉽지 않은 어렵고 고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낚시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 첫 수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 갓나 너무하지 않네? 아, 이 쫄복이라도 물어라, 이 러시아 스발로무스키야. 아, 어째 이렇게 입질이 하나도 없냐. 한강에서 진학하는 것도 아니고, 이씨. 아, 저 갈매기가 낚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죽변까지 와갖고 한 3, 4편짜리 찍고 가야 타산이 맞는데 이거 5분짜리 영상도 안 되게 생겼으니 이게 웬 말이고. 아, 여기 죽변항이 또 하나의 10만원짜리 똥 추억을 만들어주게 생겼네. 스브랑 스브랑 쓰라리오, 마음이 쓰라리오. 와, 진짜 저는 고기 안 나오는 데만 쇽쇽 골라갖고 잘 다니는 것 같아요. 속초에서 꽝치나 양양에서 꽝치나 꽝치는 건 다 똑같은 것을 나는 왜 이번 울진까지 내려와갖고 요렇게로 앉아있노? 에? 아, 너무 앉아있었더니 엉덩이에 진물 생겼어요. 와, 오늘 외항이 완전 장판인데요, 장판. 아, 우리 그레이너무 새끼 하나 데리고 와갖고 외항에서 원투나 날릴걸. 아, 후회된다, 후회돼, 후회된다. 뭐 근데 이럴 줄 알았나? 와, 몇 시간 만에 잔바리 한 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새끼인지 올려보도록 할게요. 빠샤! 와, 몇 시간 만에 잡은 놈이 전갱이 새끼라니. 환장하건대. 암튼 오늘 잡은 첫 수입니다. 예, 첫 수는 놔주는 게 또 낚시꾼의 미덕이죠. 야씨! 으쌰라, 으쌰라, 으쌰라. 어, 두 마리 걸렸나? 조금 치는데요? 보나마나 갱이갱이 전갱이겠죠? 어, 깜깜해서 안 보여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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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예, 사이즈가 조금 커졌죠? 거지 같은 놈. 암튼 손맛 좀 봤습니다. 아, 찐악으로는 우리 갱이갱이 전갱이 새끼들밖에 안 올라오나 봐요. 어, 원투로 바꿔볼까? 와, 이런 놈은 초장 바르면 완전 한입골인데 술안주로 최고겠어요. 야, 무섭지? 놔주도록 할게. 여짜. 큰 고기가 안 올라올 거면 잔바리 새끼라도 많이 올라와야지 혓바닥을 놀리지. 아, 기대감이 전혀 없으니까 맥이 쭉 빠지네요. 아이씨, 벌레 새끼만 많고. 씨. 아유, 또 전갱이 새끼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포인트를 조금 옮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전갱이 새끼밖에 안 올라오네. 또 갱이갱이 전갱이. 이놈의 새끼 확 먹어버릴까요? 아, 배고프니까 맛있어 보이네요. 아, 얘라. 우와, 요놈 보소. 승이 바짝 났나? 오, 발로 서 있네요. 오, 대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떤 놈이냐, 어떤 놈이냐. 아, 성대다, 성대. 와, 성대입니다, 성대. 와, 오랜만에 잡네요. 대박. 와, 우리 꾹꾹이. 꾹꾹이. 맛있는 성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 대박, 대박. 자, 이놈은 제가 갖고 가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대가 맛있다고 그러던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대박, 대박. 오케이, 오케이, 또 오케이. 으쌰! 오이씨, 또 성대가? 성대도 좋고. 안 돼! 아이씨. 아, 어떡해요. 걸렸나봐요. 아, 아깝네. 끊어야겠죠? 빠졌다, 빠졌다. 아, 큰일 났네. 아, 도다리인데, 도다리. 어씨. 와, 도다리 잡았습니다. 대박, 대박, 대박. 와, 얼른 데리고 올라갈게요.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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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랜만에 먹을만한 사이즈의 도다리를 잡았네요. 예, 요 놈도 집에 가서 냠냠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다, 좋다, 좋다. 자, 오늘은 죽변항에서 한번 놀아봤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팔뚝만한 고등어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놈의 어제. 어제 나오면 뭐합니까? 오늘 나와야지. 앵그레십니까? 암튼,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더니 역시 집이 최고입니다.